저는 그좀 특수 동물을 전문적으로 진료하고 있는 수의사인데요. 그 중에서도 조류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수의사 노경수라고 합니다. 바로 조류 전문 수의사 노경수 원장. 상황을 보니까 일단은 기력이 너무 없고요. 활력도 많이 떨어지고 머리가 좀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제 보통 헤드 틸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초응급 그야말로 한시가 급한 응급 상황이라니. 대체 이유가 뭘까? 진짜 조심해요. 종합적인 검사를 위해 먼저 엑스레이 촬영이 시작되고. 하나, 둘, 셋. 그래야 돼. 다시. 흔들렸어. 다시. 머리가 돌아가고 있어서. 하지만 자꾸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는 탓에 엑스레이 촬영도 쉽지 않다. 긴장 속에 다시 촬영에 들어가고. 하나, 둘, 셋. 다행히 몇 번의 시도 끝에 검사가 끝이 났는데 곧장 엑스레이 분석에 들어가는 노경수 수의사. 과연 결과는 어떨까? 자, 여기 보시면 직각으로 꺾였죠? 목이. 웨이브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꺾이는 게 어디 있어. 충격적이게도 녀석의 목은 90도 가까이 꺾인 상태.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뿌옇게 보이죠? 여기가 이제 약간 피가 고였거나 뇌가 부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뇌진탕이나 뇌출혈 소견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을 확률이 높다. 보호자분들께서 못 보신 사이에 아마 어딘가에 심각하게 부딪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목과 뇌에 다발적인 손상이 있는 걸로 봐. 녀석이 어딘가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게다가 얼마나 세게 부딪혔다는 뜻이야? 아니지. 세게 부딪히지 않아도 얘는 애기잖아. 그러니까 뼈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강도로 부딪혀도 큰 애들은 멀쩡할 수도 있는데 얘는 저렇게 다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뼈가 성장 중인 어린 개체다 보니 작은 충격에도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닐까 싶다는 건데. 아이고,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일단 녀석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서둘러 진통제를 투여한 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일단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뼈가 중간에 깨지거나 그렇게 되면 뭐 피를 박는다든지 플레이트를 댄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수술적으로 해갖고 열어갖고 꺼내고 하면은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약물로 치료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지금으로선 뇌압을 낮추고 손상 부위의 염증을 조절하는 게 관건인 만큼 약물 치료가 우선이라고.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이기 때문에 요 기간 잘 넘어가면 살아요. 지금부터 열흘이 고비라니. 녀석이 부디 이 고비를 잘 넘겨주길 바랄 뿐이다.